나반자바라민. 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딱 한 시간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정보. 이 책이 작년인가 작년 초파일에 우리 종단에서, 종단 도반예시시라고, 우리 종단에서 만든 쇼핑몰이 있어요. 도반예시시, 물건 꽤 많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은품으로 이 책을 만들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알아야 할이라기보다는 닮아야 할이네요. 닮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종목.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이유. 저는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덕목인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일곱 가지 교훈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원력으로 살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모험하고 도전하면 주저하지 말자. 오직 자비심으로 살자. 평생 성실하게 살자.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살자.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혹시 강의를 들으셨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추앙해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닮아가야 할 스승이다.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 유일신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약간 불교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가 부처님 됩시다 라는 뜻이죠. 성불하십시오는 부처님 되십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는 교주를 수왕에 맞이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닮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알고 부처님처럼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걸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이 닮아가야 할 스승이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인도 파트나에 비아르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인도 파트나에는 두 개의 큰 뮤지엄, 박물관이 있어요. 하나는 파트나 박물관, 하나는 비아르 뮤지엄인데요. 파트나 박물관에는 가실 필요가 있어요. 네, 파트나 박물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어디서 출토된 것이냐면 우리 4대성지, 8대성지 다 알고 계세요? 4대성지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눈빛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두가야, 첫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 열반하신 쿠시나가르, 이 네 가지죠. 거기에다가 부처님께서 전법활동을 많이 하셨던 곳,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로 라지기르, 왕사성에 있는 라지기르. 두 번째로 슈라바시티, 주원정사가 있는 슈라바시티. 세 번째로 바이샬리, 부처님께서 사랑에 맞지 않았던 공화국 바이샬리라고 있어요. 데샬리라고 많이 나오죠. 데샬리.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천불화연의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하강하신 곳 쌍카샤. 이 네 군데를 포함해서 팔대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도 모르시겠어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제가 180일 기도를 끝내면은
청지순례를 한번 할 거예요. 네, 인도 청지순례를 할 텐데요. 그때 같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 빠뜨나에 있는 빠뜨나 박물관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어디서 출토된 것이냐? 바로 바이샤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바이샤리에서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가 빠뜨나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르 뮤지엄하고 좀 이제 다른 더 오래된 박물관이 있어요. 비아르 뮤지엄은 좀 나중에 만들어진 현대적인 박물관이고 좀 전통적인 박물관은 빠뜨나 뮤지엄, 빠뜨나 박물관이에요. 빠뜨나 박물관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되냐? 부처님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 생애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글자를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글자를 몰라도 모르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둘라판타카라고. 글자를 몰랐어요. 그분은 부처님 시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중국에도 있었어요. 중국의 일자무식인데 거의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른 분 누구시죠? 육조현행스님. 육조현행스님 오늘 금강스님께서도 말씀하시대요. 육조현행스님도 까막눈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어요. 꼭 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생애 자체가 가르침이고 당신의 생애는 당신의 가르침과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침 따로 생애 따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부처님은 그게 오차가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애를 그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또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는 것이 불자들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된다. 우리 대중불교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부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부처로 살고 가신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통력을 크게 쓰실 수 있었던 분이고 도력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고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옆으로 누워서 열반하셨습니다. 오른쪽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누워서 열반하셨는데요. 그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등은봉 스님 같은 경우는 물구나무 서서 열반하셨어요. 그건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건 따라할 수 없잖아요. 뭐 혹시 이제 신통력을 기르거나 뭔가 진짜 특별한 선정력을 갖추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물구나무 서서 가심으로써 저걸 나 못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 아예 쓰지 말라라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신통력이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신통력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신통력을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신통력을 쓰시는 것을 극히 자제하셨습니다. 신통력은 사람들에게 그게
눈에, 눈이 확 띄게 만들잖아요.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건 사실은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게 열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신통력을 쓴다고 해서 열반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통력을 써서 남을 속인 사람이 누가 있죠? 대화잣다. 대화잣다 같은 경우는 신통력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열반에는 근처에도 못 갔어요. 네, 부처님은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 해탈 열반을 중시하셨지 신통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신통력을 자제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측면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줄거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발상통로. 도솔레이상, 도솔천상 꽃길이로 마야부인 품에 들어 비람강생상, 4월 8일 눈빈이의 왕자되어 단생이다. 사문유관상,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고통 아시고서 너무 어지럽네요. 유성출가상, 2월 8일 성을 떠나 대사문이 되었으며 설산수도상, 설산고행 이겨내어 범부경기 넘으시고 수화항마상, 나월 8일 성도하니 모든 막은 조복받고 노건전법상, 노경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쌍림열반상, 2월 보름 복된 날에 대열반에 드시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나신 것은 어떤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도솔레이상은 마야 부인이 꿈을 꿨잖아요. 코끼리가 자기 몸속으로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그거고 비람강생상은 은빈에서 태어나시는 장면, 사문유관상은 사대문을 둘러보시는 장면, 유성출가상은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장면, 설산수도상은 설산에서 고행하시는 장면, 주화항마상은 나무 밑, 어떤 나무예요? 보리술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 노건정법상은 노기아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쌍림열반상은 두구리의 산라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 자, 이건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도솔레이상 하면은 여러분들은 도솔천상 꽃길이로 마야부인 군대에 들어. 이 가락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상 꽃길이로 마야부인 군대에 들어 비람강생상 4월 8일 룸비니의 왕자되어 탄생이라. 사문 유관사왕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고통 하시고서 유성출가사왕 2월 8일 성을 떠나되 사문이 되었으며 서월사한 수도사왕 설산구행이 연내여 범부경기며 무시고 동왕마사왕 나볼 8일 성도하니 마군주고 받고 노근정법상 루경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땅인 열반상 2월 8일 복된 날에 대열반에 시기였네. 네, 팔상성도. 팔상성도는 8가지 그림입니다. 성도하시는 모습에 그림이에요. 그래서 팔상성도라고도 하고 팔상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상성도라고 할 때는 도자 길도자를 쓰죠. 근데 팔상도라고 할 때는 그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팔상도, 팔상성도라고 해요. 도솔레이상이죠. 도솔천상 코끼리로 마야부인 품에 들었습니다. 마야부인께서 마야부인이 굉장히 연세가 드실 때까지 대개를 못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사바 세계를 내려보시고는 어디에 태어나실까
깊이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셨어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살펴보셨어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남성부두를 선택하셨어요. 남성부두는 바로 사바세계 이제 여러 가지 대륙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태어나실 생각을 했고, 또 남성부두 안에서도 아주 가운데에 해당하는 인도 아드리를 선택했습니다. 인도 아드리옥 안에서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그곳으로 가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으로 가면 출가를 하기에 용이할 것인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를 아주 큰 나라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도 아닌 또 더 아주 작은 약도국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쯤 되는 카필라바스트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생각하셔요. 부모를 생각해보니까 정반왕, 숫도다나왕, 그리고 마야부인 두 분 다 아주 청정하게 사신 분이에요. 청정하게 사신 분. 그래서 저분의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게 되면 다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수명이 10달만 남으셔야 됩니다. 10달 7일. 왜? 부처님을 낳으신 분은, 이건 전설에 해당하긴 합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분은 낳자마자 일주일 후에 떠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떠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같이 위대한 분을 탄생시킨 분은 그 자궁에 다른 태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는 대대로 과거 부처님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부처님을 낳은 후에 아기 부처님을 낳은 후에 일주일 후에는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부처님의 호명 보살 시절에 전생에 살펴보시니까 도서철에서 살펴보니까 바로 수명이 10달 7일이 남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또 마야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선택을 했어요. 시기는 뭐냐? 당신은 지금 인연상으로 봤을 때 수명이 100세 시대에 태어나게 돼 있대요. 수명이 100세 시대에. 근데 딱 그 부처님께서 오셨던 시기, 지금까지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수명이 100세래요. 수명이 100세. 근데 실제로 100세로 살기 힘들어요. 100세로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기는 힘들대요. 근데 원칙적인 수명은 100세래요. 그래서 수명이 100세입니다. 네 가지 이론. 첫 번째로는 대륙을 살피셨고, 두 번째로는 시기를 살피셨고, 세 번째로는 나라를 살피셨고, 네 번째로는 부모를 살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이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어요? 임신되었다고 할까요?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됐잖아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부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시게 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코끼리인데 상아가 이쪽 세 개, 저쪽 세 개, 여섯 개네요. 그리고 흰 코끼리예요. 흰 코끼리를 타고 고명 세자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꿈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결국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처녀가 우리 예를 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모 마리아님도
남녀관의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 아니 임신을 한 게 아니래요.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셨죠? 부처님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전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임신을 하셨고 두 번째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가끄나바 주지에서는 아기를 낳을 철이 되게 되면은 친정집으로 가요.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 풍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가필라바스와 골리아족, 석가족과 골리아족은 거의 형제 집안입니다. 더 위쪽에서 내려올 때 아들 다섯과 아들 넷과 딸 다섯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큰 언니가 나병이 걸렸어요. 흔히 하는 말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큰 언니만 따로 나중에 숲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라나시 숲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바라나시 숲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바라나시 왕을 만나서 그분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꼴리아족의 나라라고 해요. 꼴리아족의 나라가 세워졌고, 카필라바스는 그대로 그 네 왕자와 네 공주가 결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카필라바스. 그리고 꼴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형제 자매관이죠. 근데 대체로 이분들은 거의, 석가족 아니면은 꼴리아족. 이렇게만 혼의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들은 굉장히 우수한 일종의 태양의 후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종족끼리만 혼의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의 통습은 바로 친정집에 가서 얘기를 낳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필라바스트에서, 골리아족이 사는 곳, 그쪽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눈빈이라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눈빈이 동산에서 상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상기를 느껴서 산라나무, 여기는 산라나무처럼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쇼카나무라고도 해요. 아쇼카나무는 무수라고 들어보셨죠? 무수. 없을 무자에다가 근심 무자. 근심이 없는 나무, 아쇼카나무. 아쇼카 대왕은 들어보셨죠? 아쇼카 대왕 이름이 같습니다. 그 아쇼카나무라고도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제 생각에는 산라나무에 가깝게 그려진 것 같아요. 아소카 나무는 조금 이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어쨌든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때 두 천신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뭐 천신같이 보이는 사람은 잘 보이진 않는데 두 천신이 도와줬다고 해요. 두 천신이 누구죠? 범천과 제석천. 범천과 제석천이 도와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줄기 두 개가 내려왔어요. 하나는 차가운 물, 시원한 물, 하나는 따뜻한 물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내려와서 뭘 했겠어요? 아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서 착 목욕을 마친 왕자님이 바로 옷을 입으셨네요. 바로 옷을 입고 태어나셨나봐요, 아무래도. 바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셨대요.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뭐가 피어났네요. 연꽃이 피어났대요. 연꽃이 피어났고, 여기서 그때 주님께서 사자우를 외치셨대요.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안지. 남방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가장 존귀하다.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가 가장 존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은 그냥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 중에서도 깨달은 인간. 깨달은 인간. 그래서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당신께서 큰 원력을 갖고 오셨잖아요.
바로 중생 구제에 대한 큰 원력을 갖고 오셨어요.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 바로 그 붓다는 인간 중에 인간을 넘어서서 신들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상은, 천은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들과 인간 중에서, 그러니까 천상은 신에 해당하고 천하는 인간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나 다른 모든 동물, 생명체.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 누가? 깨달은 인간이. 근데 깨달은 인간은 누가 될 수 있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언이 인간 선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도에서는 그동안은 신이 항상 중심에 있었지 인간이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힌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항상 신이 중심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비로소 인간이야말로 오히려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 부처님의 탄생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탄생계 속에서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원력이에요. 원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탄생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 이전에 또 한 가지 우리도 얘기도 칠판을 하나 더 놔두면 좋겠어요. 너무 이것만 하시면 지루하잖아요. 가끔 칠판에도 한번 써야 되는데.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지금 사문유관상, 우리 출가의 계기는 사문유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출가의 마음을 낸 것이 그 이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할 가능성을 내 보인 사건, 그건 바로 용종제 때에 부처님께 선정해 드렸던 경험이에요. 그것도 문헌에 따라 약간씩 나이가 다릅니다만, 약간 설득력 있는 그것은 12살 무렵인 것 같아요. 12살 무렵에 부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대신들과 함께 농경계를 갔어요. 농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왕과 대신들이 농사를 함께 짓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는 카필라바스들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꾼들과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대통령이 논밭에 가서 농사하는 농사 짓는 모습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뭐 그 벼베기 하는데도 가고 뭐 심는데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들이 어디로 가죠? 시장이나 산업 현장으로 오히려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 부처님 그 박정희 시대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농업국가 있어 사실상. 그래서 농민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려면은 농촌으로 가서 실제로 농사 짓는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업이나 상업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의 아버님도 역시 농사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쟁기지라는 곳으로 가요. 실제로 그 아버지도 왕도 직접 쟁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금쟁기를 하고 그 다음 대신은 뭐 은쟁기를 하고 뭐 그랬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쟁기지를 합니다. 근데 그 쟁기지라는 장면을 보고 왕자가 12살 왕자니까 아직 어려서 그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고 구경만 했던 거예요. 구경을 했는데 쟁기질 할 때 보신다니 땅을 착 갈면 땅을 뒤집으면 땅 안 흙에서 뭐가 나오죠? 벌레들이 나와요. 벌레들이 뽈뽈뽈뽈 기어나옵니다. 기어나오는 벌레를 하늘에서 날아온 애들이 있어요. 새가 와서 탁 쪼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시타르타 왕자 시타르타가 깊은 슬픔에 빠져요. 아니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혀야 하나?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나? 강한 것의 먹이가 되어야 하나? 그게 너무나 서글펐던 거예요. 혹시 시타르타라는 뮤지컬 보신 적 있으세요? 응? 보신 분도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 뮤지컬 시타르타에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태어나 다르게 사는 건지 다르게 살아서 다르게 태어나는 건지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다 삶이 다르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사실상 잘나냐 못났느냐는 각자의 다른 운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분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뮤지컬에서는 무한한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사는 거냐 또는 다르게 살아서 다르게 태어나게 되는 거냐 그걸 깊이 고민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살 무렵에 그걸 보고 진짜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혀야 되느냐 그걸 깊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관악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깊이 한 가지만 궁구하다 보니까 참고하다 보니까 선정에 들었어요. 깊이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선정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선정에 들어서 왕자 시타르타가 앉아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앉아있을 때는 그 나무 그림자가 있어요. 나무 밑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잠부나무였어요. 잠부나무 밑에서 앉아서 전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딱 그늘이 왕자에게 비쳤어요. 근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설에 따르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그대로 있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자는 계속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더다나 왕이 쟁기질을 마치고 와서 왕자를 딱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성스러워 보인 거예요. 12살 나기만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때 숫더다나 왕이 그 모습이 너무 성스러워 보여서 거기에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응?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이분은 위대한 성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때 이미 부처님은 깨달은 모든 사람이었고 출가가 사실 예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때도 그 시절에 그 선종에 들었던 경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고행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두 가지 가장 유용한 방법 명상과 고행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12살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출가는 사문유관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28살 무렵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셨다고 해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처음으로 외출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동대문으로 가서 노인을 만나요. 노인을 만나서 노인이라는 것이 있구나. 늙음이라는 게 있구나. 성 안에 있을 때는 늙음을 몰랐대요. 그리고 동대문 다음에 남대문으로 갑니다. 남대문으로 가서는 바로 병자를 만나요. 인간이란 병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병이라는 걸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서대문으로 가서는
장례식장, 장례식, 죽은 시체를 봅니다. 죽은 시체가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대문을 단착하고 나서 시다르타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아, 노병사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상존하고 있구나. 그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니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깊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문 하나가 남았죠? 네, 북대문으로 나갑니다. 북대문으로 나가서 누구를 보느냐? 출가 사문을 만납니다. 출가 사문을 만나서 출가 사문이 아주 우젓하게 지나가니까 그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저는 노병사의 문제, 늙음과 병금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유행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저님께서 시다르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벽하게 출가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 당신이 아들이 태어난 날, 아들의 이름을 장애라고 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장애, 라울, 라울라라고 쳤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인도에 라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라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출가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라울이라고 쳤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울 많거든요. 좀더 많이 라울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걸 장애라고 부처님께서 출가의 장애라고 그렇게 친 것은 약간의 추측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떠난다 하더라도 후계자는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떠나도 라울라가 왕위를 계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홀가분하게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라울라가 태어난 날, 그날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성을 넘어서, 여기 사모님 관상이고, 이렇게 성을 넘어서 가요. 성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초기 불교의 경전이나 뭐 주석대에는 성을 넘어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성을 넘어서 안 가십니다. 성문 앞으로 쫙 가십니까? 성문이 쫙 열려요. 그 성문을 누가 열어줬을까요? 네, 천신들이 열어준다고 나옵니다. 천신들이 성문을 열어줘요. 자연스럽게 성문으로 나가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으세요? 성을 넘어서 성문으로 네,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는 게 좀 더 극적인가요? 그래서 유성 출가상 하면 너물유자예요. 성을 넘어서 출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성입니다. 이 말이 엄청 진짜 대단한 이 장애물 선수 같아요. 우리 경마장에 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성을 그냥 훌쩍 뛰어넘잖아요. 성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닐 텐데 성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설산에서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설산이 아니에요. 신산이에요. 신산. 그래서 아마도 우리 경전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산하면 설산 아니에요? 그래서 설산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설산하니까 또 나중에는 설산하면 히말라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인도의 많은 산들은 히말라야 자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히말라야 자락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제법 떨어져 있고요. 그 산이 약간 돌, 큰 바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돌들이 돌무더기가 많아요. 근데 그 돌들이 멀리서 보면 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긴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긴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설산으로 바꿔버린 게 아닌가. 지금은 그걸 붕괴스왈인데 한자로 보면은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전정각산. 정각을 이르기 전에 계셨던 산이라는 얘기예요. 전정각산. 어, 설산 수도상. 뭐, 설산에서 보행하셨다고 하는 게 좀 더 뭐 국적이긴 하네요. 여기는 수왕마상. 보리수 나무 아래. 지금 금강자, 여기는 지금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대지의 여신이 지금 물을 붓고 있잖아요. 지금 코끼리나 이런 이 친구 지금 사파랗게 생긴 친구 이 친구는 마왕이에요. 마왕 파티아스, 마라 파티아스. 파티아스가 부처님께 도전을 합니다. 마라 파티아스는 바로 우리들의 악을 먹고 살아요.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는 게 마라가 대략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할 때 어디로 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법당에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무당집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쪽 비슷한 것이 말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일. 이것이 말하고 생각해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모두들 정복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는 뭘 먹고 살아?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위협합니다. 부처님은 계속 위협해서 당신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당신도 이제 그 집에 가서 부인도 마누라도 좀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조심하시오. 당신의 군대는 전부 권태와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 내 군대인데 그것들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오. 그동안 과거에 당신이 조금 지은 선업으로 지금 마라가 되어서 제법 힘센 존재인 마라가 되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선업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 입으로 나의 선업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업, 당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소? 한번 증명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돼지가 이를 증명하리라 라고 이수인을 하셔요. 한 손으로는 선정인을 맺고 한 손으로는 돼지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게 선정인이잖아요. 선정인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선정인 자세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돼지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정인이에요. 선정인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마라를 항복시키고 촉지 돼지를 가리켰다. 그래서 항마촉진입니다. 이렇게 항마촉진 자세를 딱 취하니까 그때 돼지의 여신이 나타난 거예요. 돼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지진을 일으키고 대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물러갔다. 마왕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서 마라를 항복시켰다. 수와 항마산이에요. 여기는 다섯 비구. 이 다섯 비구는 누구냐면요. 부처님께서 보행하실 때, 아까 설산이라고 나와있죠? 그 보행할 때, 시다르타를 열심히 시봉하던 다섯 명의 비구가, 수행자가 있었어요. 이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나중에 보행을 포기하고, 수다타의 유미죽을 얻어 드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 다섯 수행자가 실망해서 떠나버려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녹이학원으로 갔어요. 바라나시 근처에 녹이학원으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당신의 설법을 가장 먼저 할 곳을 바로 녹이학원으로 설정하고 이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이는 교진녀 꼰단냐라고 하는데 꼰단냐하고 두 번째로는 바빠바띠야. 뭐 이름이 좀 이상합니까? 바빠바띠야. 세 번째로는 아싸지마나. 이렇게 다섯 명의 비구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제 비로소 정식으로 출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비구들과 부처님과 합쳐서 일종의 교단이 형성된 거예요. 처음으로 승다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바로 녹원전법사. 녹야원에서 법의 바퀴를 굴렸다. 녹원전법사입니다. 여기는 부처님 두 발이 나와있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마하가섭 존자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렇게 관에 이제 법체를 안치를 했는데 밑에 장작을 외놓고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요. 왜 안 붙었을까요? 바로 마하가섭 존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하가섭 존자가 저 먼 곳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천신들은 알고 있어요. 천신들이 알고 있으니까 천신들이 지금 마하가섭 존자가 오고 있는데 오기 전에 이게 다비시기를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말라족의 장례 위원들이 불을 붙여도 계속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7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7일장이 됐어요. 그 7일째에 마하가섭 존자가 도착하셨어요. 도착해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려고 딱 하니까 두 발이 툭 튀어나왔대요. 두 발이 탁 튀어나와서 마하가섭 존자가 그 발에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마하가섭 존자와 더불어 500명의 제자들도 함께 온 500명의 제자들이 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다시 발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었는데 불이 저절로 붙어서 다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어쨌든 나중에 초기 경전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마가섭 존자가 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뭐 관뚜껑을 열었다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발에 예배했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관뚜껑을 열었든지 아니면 관뚜껑을 닫지 않았든지 뭐 그랬을 것도 같고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초기 경전에는 초기 빨리어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대승 경전 쪽으로 오면은 이게 좀 더 신화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부처님의 정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두 발을 보이시는 걸로 나와요. 네, 이게 쌍림 열반상. 쌍림은 두구루의 산란나무 밑에서 열반에 이르셨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처님 생일을 아주 간단하게만 줄거리만 읊어드렸어요. 일곱 가지 닮아야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덕목은 잠시 10분간 휴식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생애를 담자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덕목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원력으로 살자입니다. 원력으로 살자. 원력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되는 말은 엄력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원력으로 살고 계세요? 엄력으로 살고 계세요? 맨날 전생태 다시는 분은 엄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가끔 다 힘들고 막 그렇고 계속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탄식하잖아요. 아,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짓길래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엄력으로 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꾸닥에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은 바로 원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원력으로 사셨잖아요. 원력으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기부터. 그래서 진짜 원력이 강력한 분, 그리고 공덕까지 완전히 지은 분은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대륙에 태어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지구에 태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바라볼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별 한 번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력이 강하다면 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대륙에 태어날 것이냐도 선택했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냐도 선택했고, 부모도 선택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원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 원력이 당신에게 완전하게 기억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출가하시기 했는데 무려 29년이 걸렸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 원력을 세우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원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원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원력이 있었대요. 그 원력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전생의 원력이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석탄, 연탄 뭐 하고 그런 분들 볼 때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연탄 집집마다 연탄 안 떼는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연탄 가게를 하거나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원력을 나중에 연탄 가게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우고 다음 생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번 생에 태어나니까 연탄 가게는 아예 없어지겠다시피 했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원력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원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 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내 전생의 원력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것 속에 있다.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 속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원력을 막 세웠으면 유전 인자가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이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대한 축구 선수의 뭐 집안으로 간다면 어쨌든 그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다른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곳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력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맞는지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원력을 찾으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생의 원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원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원력,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과거에 다 결정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내일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중학교 3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달라지고,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저 전생의 원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전생의 일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순간의 원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원력, 이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원하는 바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번 생에 다 못할 것 같으면 다음 생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다음 생으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이른바 신동이 됩니다. 이른바 신동이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신동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하느님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하느님 너무 불공평한 존재예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신동의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했냐고요. 자신의 원력 속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깊은 원력 속에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그러다가 떠난 사람, 다음 생에 그게 완벽하게 가진 않잖아요.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보듯이 부처님은 진짜 아당 3계국 되고 아당 안기를 원력을 삼고 오셨지만 그걸 실현하는 데는 29년이 걸렸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은 신동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큰 원력을 세운 사람, 5살이면 사실 말도 약간 어눌하잖아요. 손도 손놀림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친다. 이건 전생의 원력이 아니고 보이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재주를 하느님이 줬다고 하면 하느님은 이상한 불공평한 통치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원력과 음력, 음력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자신이 늘 하던 것에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생으로 되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동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력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음력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력으로 다져나가죠. 부처님은 항상 원력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벌써 3계 태고 아당한지 3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이를 구원하리라, 편안케 하리라, 이런 원력으로 태어나셨고, 또 중생들을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원력으로 출가를 하셨고, 출가하신 후에는 바로 그런 원력으로 계속 수행하심으로써 마침내 성도하셨고, 성도하신 후에는 바로 전법을 하겠다. 뭐 중생 부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 깨달으신 바를 널리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널리 세우셔서 계속해서 전하셨죠. 법을 전하셨죠. 그렇게 법을 전하신 후에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그냥 마지막 제자 누워서 오늘 밤에 떠나시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수바따라는 제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전법 원력을 세우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셨죠. 열반에 드신 모습까지도 저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내 열반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원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열반하신 모습이라든가 열반의 가르침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원력으로 사신 분이 부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들은 바로 음력이 아니라 원력으로 살 연습을 해야 돼요. 원력으로 사는 연습. 그 원력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뭐? 늘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원력이 있으니까 늘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원력으로 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부처님의 출가는 원력 실천의 출발이고 성도로부터 원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고요. 첫 설법으로 원력 실천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열반을 통해서 원력 실천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원력은 뭐였다고요? 제자로면 중생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약간은 눈물겹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금빈동산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출가를 하시죠. 출가하기 전에 집에서 한 29년 편안하게 사신 시절이 있긴 했네요. 그 이후에 출가한 이후에는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유행하셨어요. 상당히 넓은 땅을 돌아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죠? 최대한 많은 중생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늘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안주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하셨어도 출가해서 첫 번째 만난 스승이 누구였죠? 박가와라는 스승이었는데 박가와라는 스승은 고행주의자였어요. 고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패스했어요. 두 번째 스승이 누구였느냐? 알라라 깔라마였어요. 이분은 선정수행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소유처죠. 뭐 이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소유처정을 수행하시다 무소유처정을 증득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이분 문화에 들어가서 부처님은 금방 무소유처정을 증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부처님께 제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이 교단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교단을 운영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권력을 것들이 생사를 초월한 공지를 원하는데 이 선정은 선정 상태에 있을 때는 지극히 평화롭지만 선정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생사 본래가 계속됩니다. 저는 이 경기를 위해서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는 수행을 위해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계셨으면 편안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우따까르 암마푸따라는 스승을 만나서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네요. 박가와부터 얘기하면 박가와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르 암마푸따. 우따까르 암마푸따는 비상 비비상처정을 수행하는 분이었어요. 이 경지도 금방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따가 남아보다가 부처님께 제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수행자입니다. 부디 이 교단을 맡으셔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 교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비상 비비상처정이 당신의 마지막 도달 지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행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수행하면 되지. 이 교단을 운영하면서 그냥 내 수행을 계속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편안한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안주하지만 바른 길을 가는 수행자 제가 불자들한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고 좋은 곳에 있으면 막 계속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출가 수행자라면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집이 안락함과 안주를 상징한다면 길은 험난함과 모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평생 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길을 끊임없이 길을 다니시다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으련마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열반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바이샬리를 떠나실 때 바이샬리 쯤에서 당신께서 열반 선언을 하세요. 나는
앞으로 3개월 후면, 3개월 후면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3개월 남았으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열반기로 가서, 바이샬리에도 그때 큰 승원이 있었어요. 사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3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 남아서 편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련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요? 바이샬리에 있는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제자들도 쭉 만나보고 가신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까지 왜 안 쓰셔도 됐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제자들한테 줌으로 모여서 우리 회의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내가 3개월 후면 열반에 들 예정이니까 너희들 질문할 거 있으면 다 질문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다 만나셨어야 돼. 그래서 계속 열반 여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 3개월 나왔으니까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편안한 곳에, 승원 같은 데 앉아서 거기서 편안한 방에서 주무시다가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만나서 교화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생애예요. 주가자라면 바로 그런 부처님의 생애를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길에서 수행자가 되었고요. 수행자가 되어서 바로 시골이 이렇게 되도록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도 길에서 두구리의 산란나무 아래서, 산란나무 아래 생각해보면 그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구리의 산란나무 아래 저 아난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야, 피곤하구나. 여기에 가사를 네 겹으로 적어서 자리를 만들어 나오고 나중 누워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열반의 장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두통은 이불, 침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사, 우리 지금 제가 가사를 소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네 겹으로 접어서 거기에 깔고 거기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반을 하셨어요. 이런 막 화려하게 막 시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침대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면서 가신 거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않는 것. 부처님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그런 좋은 곳에 안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안주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살다 보면 약간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라라깔라마, 우타카라마쿠타, 거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좋은 수행처를 제공해 줬으니까 거기서 내가 노력이 좀 편안한 곳에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셨다.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험정신,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모험은, 모험은 출가예요. 출가. 출가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은 저절로 왕이 되실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예언까지 했잖아요. 아시타 선인이 이분은 출가하지 않으면 절전 생황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애언을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그냥 카필라파스티의 왕이 아니라 코살라 마가다까지 제압하는 그런 유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길은 안 하셨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아까 성으로 추가하시는 장면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생명불이에요. 우리가 낯선 도시에 한번 가보셨대요? 어렸을 때 낯선 도시 가니까 정말로도 막막하더라고요. 낯선 도시라면 길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허허벌판으로 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시녀들, 하인들이 부처님의 모든 것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는 그 벌판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가출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출했다가 아 뜨거라고 빨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옛사람들이 집 떠나면 생고생, 개고생이야. 그게 왜 나오는지 알겠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진짜 허허벌판이야. 그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허허벌판으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모험정신이에요. 그렇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금방 주저앉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아까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고행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다고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험하는 거. 아직, 저는 이제 모험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도 모험할 수 있습니다.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두 번째 모험은 아까 알라라 깔라마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우따까라마부타. 네 번째,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한 지타카는 극단적인 고행을 감행하세요. 이것도 저는 모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명상을 해서 안 되니까 두 분의 스승을 모시고 거기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는데도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고행을 또 해보잖아요. 이것도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걸 해본다는 거. 이건 따라하지 마셔요. 어쨌든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불자들이 쉽게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 사실은 불자들에게 안 맞는 성격이에요. 오히려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되는 게 부처님, 내 제자들의 당연한 도리에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진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평화를 얻은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셨어요. 근데 그걸 가르침을 펼치잖아요. 이것도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험. 다시 말하면 선례가 없는 거잖아요. 왜 첫 강의를 해보신 분, 첫 강의의 어려움 다 아시잖아요. 첫 강의는 어렵잖아요. 근데 다 선배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도 선례가 없는 거예요. 선례가 없는 가르침을 당신이 펼치신 거예요. 우리 불교 강의를 처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전혀 전범이 없어요. 교본도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펼치실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것도 저는 모험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여기는 그건 안 썼네요. 그건 안 썼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다섯 비구를 부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출가를 합니다. 야사는 누구였냐면 바라나시의 대부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삼성의 이병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니까 먼저 이 야사의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0명의 야사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럼 합쳐서 몇 명이에요? 첫 번째로 다섯 비구, 두 번째로 야사, 야사의 네 친구, 여기까지 하면 열 명이죠. 그리고 50명이었잖아요. 그럼 60명이죠. 60명이 아라한을 대표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전도선을 났어요. 전도선을. 너희들과 나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운 길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길을 따라라. 그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그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잘하라. 그리고 청정한 실천행을, 청정범행이라고죠. 청정범행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내일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침을 펼쳐라.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교단이 형성이 되게 되잖아요. 제법 큰 교단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그 제법 큰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더 큰 교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당신도 우리 벨라의 세나리로 가요. 그리고 60명 중에서 야사라는 젊은이가 튼실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너는 내 시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당신 혼자서 우르벨라의 세나리로 갑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모험, 부처님의 모험 정신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르벨라에 가서 우르벨라 가사파를 비롯한 가사파 사명제를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사리불 목걸련 존자가 또 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해요. 합치면은 몇 명이죠? 1250비구죠. 1250비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가사파 사명제의 1000명, 사리불 목련존자의 250명, 합치면 1250. 1255집을 빼고 우리 예불문에서는 1200제대 아라한이라고 하죠. 1200제대 아라한이 바로 가사파 사명제, 사리불 목련존자의 제자들이 주님께 귀의했다는 귀에서 그 1250비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직 자비심으로 살자. 부처님은 평생 자비심으로 사셨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똥꾼 니다이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똥꾼 니다이라는 우리 불본행 직경이라는 바로 부처님의 정기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 책 속에 나와 있는 건데 똥꾼 니다이가 저기 사와티 인도 범인 인도는 옛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이렇게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골목이 좁아서 그 사람이 겨우 비켜서 갈 그런 게 좁은 데가 많아요. 네, 똥꾼 니다이라고 있었는데 부처님 이 앞으로 쭉 유유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건너편에서 똥꾼 니다이가 똥찌개를 쥐고 맞은 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에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와. 근데 가까이 멀리서는 니다이가 누군지 몰라봤는데 가까이 오니까 광채가 갑자기 막 밝아지면서 부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니다이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부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된다니. 근데 하필이면 나는 똥찌개를 치고 있단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목에서 어쨌든 지나가야 돼. 비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막 너무 긴장이 돼. 너무 긴장에 대해서 주님하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엎어져 버려요. 엎어져서는 부처님께 완전히 똥물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다이는 존경하는 부처님 이게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저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일어나지는 못해. 울면서 막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다희를 꼭 안아주시면서 손을 잡고, 이다희야,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저 강물에 몸을 씻자꾸나. 아니, 저는 불가촉 손님 만져서도 안 되는데, 부처님 저를 만지시다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 같이 가자. 손을 이끌고 가서 몸을 씻겨주셨다라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자신이 없네요. 이건 저기, 수자타 마을에 여인이 지금 여기 소똥을 벽에다 붙이는 장면입니다. 이거 연료가 돼요. 이걸로 뗄감을 씁니다. 아나유리 바늘에 실을 띄워주신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비심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이거 부처님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다들 정해질 거예요. 부처님은 새벽 4시에 기상하셨다고 합니다. 4시, 5시에 좌선하시면서 열반의 기쁨을 누리셨고요. 5시, 6시 사이에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을 살펴봤어요. 이건 신통력으로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탁발을 나가셨고요. 돌아오셔서 공양을, 정오가 되기 전에 공양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공양이 끝나면 오후에 법문을 하셨고, 네,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법당에서 제과자를 위한 법문을 하셨고, 법문이 끝나면 그때 약간 주무셨다고 합니다. 눈을 부시셨고요. 그리고 휴식 후에 세상을 돌아보고 필요한 수행자가 있으면 또 찾아가서 지도를 하셨고요. 밤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출가 수행자를 지도하셨대요. 그리고 10시에서 새벽 2시에는 천상의 신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어요. 천상의 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최상의 행복경 마망갈라 숫다 같은 경우 보면은 신이, 천상의 신이 사바띠성을 밝게 비추며 내려와서 부처님께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들이 지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세상의 행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이 질문을 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도 보면 밤중이라고 나와요. 그 시간이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래요. 그리고 2시, 3시에는 경행을 했대요. 그리고 3시, 4시, 1시간이네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셨대요. 이건 여기서 주무신 거다고 오후에 약간 휴식을 취하셨다 그러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합치면 약 2시간 정도 주무셨대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셨던 분. 그냥 평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냥 성실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될 것 같아요. 평생 성실하지 말자. 4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행 교화를 하셨고요. 열반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제자 수바타를 가르치셨고요. 이렇게 성실하신 분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따라하지는 마세요. 뭐? 이건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여기서부터 성취하라까지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빨리요, 우리가 빨리요 공부 외우기 쉽지 어렵잖아요. 빨리요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방일하지 말고 성취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부지런히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빨리어로는 아빠만 되나 쌈빠 됐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이것만이라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외우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걸 다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무리가 갈 정도까지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하루하루 늘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오천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실하게 살자 이고요. 여섯 번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자. 부처님께서 임멸하시기 직전에 아난다존자가 당신의 평생 의문이었던 걸 한 가지 여쭤봤어요.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아난다존자는 계속 여인들에게 순환을 당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당신을 짝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런 여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수행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임멸하신다 보니까 그걸 평생 부끄러워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대화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대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인들을 교화합니까? 어떤 경우는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쳐다보지 말라. 아니,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알아차림해라 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대화하지 않고 또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담할 때는 그분을 보면서 해야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지 조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하되 뭘 해라? 알아차리네요. 뭘 알아차려야 되죠?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인을 만나니까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고요. 느낌, 뭐 갑자기 떨린다거나 그런 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황홀하다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 내 마음이 흔들려요. 수행해서 갑자기 멀어지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저분은 나오고 안 만나야 되겠다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림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외살리 근처 벨루아가마에서 안거를 하실 때 혹독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견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아차림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간단하게 다른 수행으로, 수행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이건 위파사나 수행해야 돼요. 아, 저는 관하선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관하선도, 관하선도 일종의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수행해야 됩니다. 알아차림 수행. 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겨냅시다. 부처님의 반열반은 선정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정상태의 시작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의 결과 선정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살자. 그 다음이 뭔지 짐작하시겠네요?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자. 그래서 알아차림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선정상태에 들어갈 때는 내려놓음이에요. 뭘 내려놔야 되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내려놓은 거 그런 것도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항상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볼 때는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늘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선정수행이에요. 또는 다란히 수행도 일종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거예요. 오직 다란히에만 집중함으로써 모든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염성,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염성에만 집중함으로써 다른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을 해야 돼요. 내려놓음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음의 결과는 뭐냐? 선정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인멸하시는 그 순간 선정 상태에서 떠나셨습니다. 선종 속에서 반 열반에 들어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인멸을 하실 때는 바로 선종에 들어가십니다.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셨다가 무색계 선종으로 들어갑니다. 무색계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수일처,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는 최고의 단계인데, 최고의 단계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열진정 단계가 있어요. 열진정 단계는 뭐냐면 숨도 안 쉬는 단계예요. 숨도 안 쉬는 단계. 그래서 열진정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 안한전자는 그 당시에 수행이 덜 됐을 때야 안한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옆에 있는 안하율전자가 안하율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반열반 하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멸진정에 들어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하율전자는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안하율전자에게는 뭐가 열렸죠? 천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선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게 아니라 멸진정에 들어갔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진정에서 나와서 다시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일처정, 식무변처, 공무변처, 4선, 3선, 2선, 1선. 다시 올라갑니다. 2선, 3선, 4선. 4선 상태에서 열반에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선정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는 선정 상태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로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 선정 수행을 해서 선정 상태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정을 늘 수행을 해야지 갑자기 특히 일주일 전에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평소에 늘 해야만 가능한 거겠죠? 그게 선정 방법이 뭐냐? 내려놓음을 실천이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자.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로 살자? 원력으로 살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네 번째, 평생 자비심으로 살자. 다섯 번째, 평생 성실하게 살자. 여섯 번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자. 일곱 번째, 내려놓음을 실천하자. 이 일곱 가지입니다. 이 일곱 가지 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좀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서 잘 안 들어오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생애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속속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나중에 불교대학에 들어오세요. 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 생애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교육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마반야 바라밀. 네, 1교시에는
PPT 자료가 아닌 그냥 칠판에다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삼보를 믿는다고 했죠. 삼보는 뭐죠?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삼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뭘까요? 지난번에 부처님을 공부했잖아요. 부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을 공부할 차례네요. 법. 법. 법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예요. 빨리어로는 좀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담마. 그래서 우리는 불법성 할 때 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법성을 이렇게 나누어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법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법신. 법신이란 말 들었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불광에서 말할 때는 은근히 부처님은 사실상 인격적인 부처님이라기보다는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법회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이럴 때 법은 이럴 때 부처님은 사실상 법하고 같아요. 그래서 법신은 곧 부처님이다. 법신 부처님. 그래서 우리 불광에서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은근히 부처님의 개념이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부처님은 인격적인 부처님, 곧 서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니 그 말부터가 얼른 안 들어오잖아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할 때 그 부처님은 이 법신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신불이라고 할 때 이 부처님은 인격으로 오신 부처님뿐만 아니라 오실 부처님 또는 불성, 미래에 오실 부처님, 과거에 오셨던 모든 부처님들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모두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단지 그 한 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우리 불교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력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은 불교 기본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들어가니까 한자 두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한 문장까지는 아니네요. 불교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네?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보죠. 그러면 불교잖아요. 불은 부처님이고 교는 가르침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법은 지난번에
다르마, 담마, 이건 한 네 가지 의미로, 네 가지 의미 정도를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죠?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 가르침. 첫 번째. 진리 가르침.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존재. 존재. 열심히 생각하시네요. 존재. 불법성 할 때는 진리 가르침을 이야기하고요. 일체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체법에는 5원 12처 18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체 현상. 이런 것은 또 법이라고도 해요. 법이라는 말로 써요. 다른 말이라는 말로 씁니다. 네 번째로는 의무, 도덕.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는 많이 쓰이는데 의무 도덕은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많이 나와요. 오히려 힌두교에서는 이것보다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힌두에서 다르마 하면은 대부분이 의무 도덕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 도덕은 별로 없고 진리나 존재나 현상 이쪽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로 가면 뭐 이익이란 뜻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더 꽤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오늘은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리라고 한다면 기본 교리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불교를 바로 그것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교리는 무엇이냐? 그런 교리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뭘까요? 사성제. 네. 정답입니다. 네. 초점 법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중도였어요. 중도.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주 천박한 쾌락에 몰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행에도 몰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중도를 행해야 한다. 나 붓다도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그럼 중도란 무엇이냐?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은 바로 뭐죠? 팔정도라고 하잖아요. 팔정도다.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야기했어요. 사성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팔정도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불교를 진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사성제라고 해도 좋아요. 사성제. 사성제는 뭐죠?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고집멸도. 네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고등학교 책에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최근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나왔어요? 아, 요즘에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 과목에 사성 불교의 기본 교리가 나왔어요. 사성제 팔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저도 저를 또 1, 2학년 때는 안 다니고 3학년 때부터 제가 저를 좀 다니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가 은근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그때 나름대로 불교 성도도 열심히 있고 부처님의 생애도 공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요.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는 못하고 사성제 팔정도 특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잖아요. 글자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사성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성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고집멸도다라고 했습니다.
고진멸도. 고라는 것은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괴로움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괴로움보다는 문제의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것 자체를 저는 고성계라고 봅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문제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성 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먼저 발견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다면 밖에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를 안 찾아요. 그냥 뭐 직장에 다니던데 그냥 다니는 거고 직장 다니면 월급 받고 가족들과 함께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산다. 그게 이걸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여기 안 오시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뭔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발전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고성제예요. 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몸에 병이 생겼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약간씩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할 때 기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염불 할 때 기침하다 보면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걸 참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기침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침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그 문제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있을 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도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침을 해서 아무래도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당신은 비염이 있어서 비염에서 후비루라는 게 있는데 후비루는 코가 이 목으로 넘어가는 현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목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밝혔어요. 이건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사실상 많은 부분이 해결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멸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뒤에 잘 들리세요? 네. 문제의 해결.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해결 방법. 예를 들어서 비염이다. 그러면 비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뭐, 제가 먹어본 약 중에서는 청비차가 있고요. 여기 광동의 맑은 365. 그런 약이 있어요. 그것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나잘라인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나잘라인 소금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나잘라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나잘라인 소금이 있어요. 나잘라인 소금물, 나잘라인 키트, 나잘라인 주사기 같은 게 있어요. 주사기. 이 주사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소금을 적당히 희석시켜서 소금을 넣은 다음에 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뱉으면은 코 속에 있는 농과 함께 빠져나와요. 이제 그걸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도성제에 해당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방법을 통해서 나았더라 하면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 여기까지 이걸 실천을 하게 되면 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성제의 원인은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를 통해서 멸성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성제를 통해서 고성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집이 원인이 돼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건 고는 사고팔고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고통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생로병사다. 나고 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사고라고 해요. 팔고는 이 네 가지에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지 않나요? 안 힘드세요? 아, 그런 분들은 거의 도인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거의 안 만드시거나, 그러신 분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분이에요. 법구경 개성 중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보살님은 거의 도인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굽어 듣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굽어 듣고. 마지막에는 오음성고라고 해요. 오음성고. 오음성고는 뭐냐면요. 오음성고는 다섯 가지 음자가 좀 헷갈리는데 오음자는 오온이라고 돼요. 오온이라고 쓰죠. 오온은 오오는 바로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은 우리 몸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괴통이 생긴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그러게 보면은 앞에 생로병사, 원중예고, 예별지고, 구부듣고 이게 다 오음성고에 해당돼요. 우리가 오온이 있음으로 해서 다 그런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온이 다 흡수하는 것이지만, 흡수하는 것이지만 이걸 구분을 잡으면 여덟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가지 고가 있대요. 그 고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멸성제는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실천해야 된다? 응? 여기서 갑자기 막혔어요. 에?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럼 팔정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성제가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첫 번째는 뭡니까? 정견. 정견은 바른 견해. 정견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정. 사유. 이거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바른 의도와 바른 판단으로 나눠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바른 생각. 세 번째로는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 뭘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정어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른 행동은 정업이라고 해요.
바른 행동, 그리고 우리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바른 생계 유지. 바른 생계 유지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 바른 생계 유지. 그리고 바르게 노력해야 되죠. 정정진. 그리고 정정진, 바른 노력 다음에 정념이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 오늘 원비스님 법문을 다들 들으셨던가요? 들으신 분? 원비스님 법문 들을 때 원비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주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주상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얼이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대요. 얼이 빠지지 않는 것은 거기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정념을 해야 돼요. 정념. 정념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정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두에 집중한다. 그럼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정념인 거예요. 그러면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시 위에 다른 거, 보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내 친구에게 5를 보시하면 친구는 나중에 1년 지나면 10을 보시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안 하세요? 아, 우리 보살님은 거의 도인에 가까우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이것도 다 이해가 가.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도인은요, 이 범부를 이해를 못 해요. 범부를 이해를 못 하면 법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범부를 상대로 우리가 사실은, 물론 범부도 범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범부를 상대로 우리가 법문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이유는 당신도 그런 적이 또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깨끗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만히 보면은 6대 4인 사람도 있고, 깨끗한 쪽이 6, 좀 부정적인 쪽이 4인 사람이 있고, 7대 3인 사람이 있고, 8대 2인 사람이 있어요. 9대 1인 사람은 이쪽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거의. 안 보인 도인에 가까운 사람은 9대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10%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이런 마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범부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할 때, 그걸 무조건 옛날에는 이런 못난 놈하고 이렇게 나무라기도 했는데, 그걸 감사하기도 해야 돼요. 이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범죄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에는 오직 모든 것을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르침을 들으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인 건 아니죠. 정념. 정념은 바로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막상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함께 합니다. 정념이고요. 마지막에는 뭐죠? 정정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바른 집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른, 이래서 이건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 제가 한 가지에만 그것만 정념한다, 알아차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정은 집중이라고 해요. 근데 집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음으로 연결됩니다. 집중, 내려놓음, 선정으로 연결돼요. 왜?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요. 선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음이 되면은 완벽하게 내려놓아지면 모든 생각이 내려놓아지면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서 노후한 기쁨을 누립니다. 선정의 세계는 또 복잡해요. 뭐 그것까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유지, 직업이라고 해도 좋아요. 바른 노력, 이 여덟 가지를 하는 게 팔정도예요. 이 여덟 가지를 잘 하게 되면요.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 삼매가 아니고요. 삼매는 이걸 하게 되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고. 열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정도, 아까 도성제가 원인이 되어서 묘성제를 성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바른 견해라는 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바른 견해? 무엇에 대한 바른 견해냐? 무엇을 바로 보는 것이냐?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해보죠. 바르게 보는 것, 바로 보는 것.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뭘 바로 알고 바로 보아야 되냐? 뭐예요? 영화는 이제 지우면서 또 봐야 되겠네. 정견에 대해서. 칠판이 딱 여기까지 하나가 더 있으면은 여기까지 연결해서 쓰겠는데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주워놓고 보겠습니다. 정견. 바로 아는 것인데 뭘 바로 아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의 대상 첫 번째로는 사성제예요. 1번 사성제. 사성제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성제에, 아까 사성제의 도성제가 바로 팔정도라고 그랬죠. 팔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 그래서 사성제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팔정도에 사성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법인을 바로 아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법인. 이건 그냥. 사성제는 또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것도 뭐 사성제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삼법인. 세 가지 법인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법의 도장이네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 어떻게 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증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게 맞는 것이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법인의 첫 번째는 뭐죠? 삼법인의 첫 번째, 재행무상. 재행무상. 한자를 쓰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글로도 쓰기도 했는데 한자로 계속 쓰면은 아 수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다 그러더라고. 재행무상. 재행무상. 여기서 행은 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모든 행위인데 모든 행위든 업이든 그것은 다 영원하지가 않대요. 상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 나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좋아하잖아요. 나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좋아하는데 좋은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 예를 들자면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많이 느끼셨죠? 사랑이 무상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죠?
사랑이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괴롭게 느껴요. 그걸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계고예요. 일체 계고, 일체 계고. 그런데 그 괴로움도, 괴로움이 찾아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 달마대사에게 두 번째 달마대사 제자인 해가 스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상담을 했어요. 스승님, 제 마음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여쭈었더니 달마대사가 그러시더래요. 네 마음을 가져와 보느라. 그러면 내가 편안케 해주겠느라.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은 마음을 드리자고 해보니까 드리 마음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응?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궁극적인 실체, 실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이제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해놓으라 라고 하니까 진짜로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이게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무화예요. 재범무화.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여기 아는 우리는 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뭔지 들어보셨어요? 아트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의 본질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은 뭔가가 있대요. 있다고 힌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존재에도, 이건 저 부분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도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은 그래서 나라기보다는 실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도 실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체 같은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집착이 없어져요. 나에게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데 무엇에 집착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고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을 안 하게 되면 뭐에 들어가죠? 3번. 네? 네, 열반에 들어갑니다. 열반. 열반. 열반, 적정. 열반, 적정에 들어가요. 어? 열반, 적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열반이 뭐라 그랬죠? 번뇌가 모두 꺼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뇌가 모두 꺼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열반적정이에요. 이걸 여기까지는 삼법인이라고 하고요. 여기로 오면은 뭐가 돼요? 열반적정인까지 가게 되면 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 삼법인, 사법인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바른 견해에 해당해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뭘 포함시키고 싶어요? 5번. 바로 12연기. 12연기. 12연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은 합니다. 또 한번 PPT 자료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가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괜찮은가요? PPT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비교육생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PPT가 더 지루하더라고요. 실판에다 쓰면서 하는 것보다. 근데 요즘에는 다 PPT로 오죠. 왜냐면 실판에서 하다 보면 좀 막 어지럽잖아요. 글씨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판에다 쓰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면도 있어요. 12가지 12. 연기는 2년 연기의 준말이에요. 2년 연기. 2년 생기의 준말이에요. 2년이라는 것은 인은 원인 할 때 인자예요. 인은 씨앗에 해당해요. 씨앗. 그래서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원인이고 연은 조건에 해당해요. 그리고 인이 씨앗이라면 조건은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도단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은 뭐에 해당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공기라든가 수분, 물 이런 건 흙이 있어야 되죠. 흙이 정확 적당히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돼요. 양분, 거름 같은 게 땅이 비옥하다면 거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그것들이 씨앗을 싹 틔우게 하죠. 그걸 바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 일어날 생자에다가 기, 일어날 기자. 그래서 줄여서 연기라고 해요. 또 앞에 자만 붙여서 인연이라고도 부르죠. 인연이라고도 부르고 연기라고도 합니다.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원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우리는 윤회어잖아요. 윤회의 원인이 어디에 있죠? 윤회의 원인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래요. 만약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었다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 아라한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데, 윤회하는 이유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첫 번째로 무명. 법술무자에다가 발금명장. 발금이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무명이어서 우리는 무엇의 작용을 받느냐? 업의 작용을 받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못 남기더라고요. 이름 못 남겨요. 우리 제사 지낼 때 뭐라고 쓰던가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제사 뭐라고 써요? 지방 쓰신가요? 지방에 뭐라고 씁니까? 형고 학생 부근신이 라고 쓰잖아요. 아버지 이름 없잖아요, 여기에. 장례식장에도 가도 형고 학생 부근신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라면 그렇게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죠? 선망 엄부 또는 뭐 신원적이라고 쓰면 좋고, 신원적 엄부 누구누구 뭐 그 저기도 써도 좋겠네. 그 본관을 써도 좋네요. 누구누구 김해 김씨면은 김해 후인 김뭐뭐 영가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형고 학생 부근신이 전국의 대부분의 입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입회라기보다 지방이 전부 형고 학생 부근신이에요. 지방 벼슬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벼슬을 하지 않거나 박사 학위가 없거나 그러면 다 그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유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 신자도 아닌데 왜 유교식으로 써요? 불교식으로 써야죠. 불교식으로 쓴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썼어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선망. 망자는 꼭 안 써도 돼요. 불자. 그 다음에 법명을 썼어요. 법명.
아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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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나중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선망은 이미 죽은 사람을 영가라고 했는데 뭐 선망까지 쓸 필요도 없잖아요. 본명 쓰고 누구누구 영가. 나중에 이것도 뺄 때도 있어요. 본명하고 누구누구 영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또 너무 글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글자는 됐어요. 글자 본명하고 누구누구 영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빼버린 거예요. 저 누구누구 뭐 이 본관이나 이런 것도 다 빼고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받은 이름이다. 그래서 본명과 이름만 딱 쓰고 영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남기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업이에요. 우리가 행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다음 생애로 100%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업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식이라고 해요. 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업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윤회할 때 넘어가는 것은 업식이다. 업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세 번째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업이 있고 업이 있음으로 해서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 해서 네 번째 명색이 있다고 합니다. 명색은 이름명자에다가 이름은 정신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몸, 육체에 해당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명색이라고 해요. 정신과 육체가 생겨요. 네? 그리고 정신과 육체에서 다섯 번째로 육입이 생기죠. 육입. 육입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에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고요. 여섯 번째 육입이 있으면은 감각기관이 있으면 우리는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하죠? 촉이에요. 접촉을 하면 뭐가 생기죠? 느낌이 생기잖아요. 느낌. 수. 여기는 접촉이고 여기는 느낌. 느낌이 이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생기면은 우리 느낌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사랑의 자, 애예요.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이 애착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류도 없어요. 우리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결합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남녀간의 결합이 생겨요. 그게 바로 취입니다. 취하게 돼요. 서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취하게 되면 남녀간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예요. 열 번째는 유. 유고 임신이 되면 그 다음에는 태어나겠네요. 태어납니다. 그래서 열한 번째는 생이에요. 생. 태어남. 태어나면 태어나면서 끝나면 좋겠는데 태어나면서 마무리되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늙음과 죽음으로 가네요. 노사. 12. 노사로 갑니다. 노사. 늙음과 죽음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업이 있고 업이 있음으로 해서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으로써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음으로써 촉이 있고 촉이 있음으로써 수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있음으로써 우리는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착하기 때문에 서로를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유가 되고 유가 생기면 결국 태어남이 있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연기예요. 12연기에 이걸 우리는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을 유전연기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문명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 문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문명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마지막 이번 생을 통해서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개송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업이 없대요. 문명이 없으면 업이 없어요. 문명이 없으면 업이 없고 업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유기비 없고 유기비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까지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왔던가요? 반야심경에가 아니라 무상계에 나오잖아요. 무상계. 반야심경도 반야심경 틀린 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뭐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그래 나오죠? 무명도 그거 맞네요. 그래서 문명이 없다는 문명이 없다는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명이 없음으로 해서 문명이 다음까지도 없다. 그래서 12연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환멸연기라고 해요. 그거 환멸연기는 바로 문명을 벗어 던짐으로써 문명은 일종의 어둠이에요. 어둠을 벗어 던지면 바로 밝음이 되잖아요. 여기에 캄캄할 때 전등을 켜면 바로 밝아지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의 문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것이 쫙 없어진다는 거예요. 쫙 없어진 상태가 일종의 열반의 상태예요. 예, 부처님이라든가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아라한들이 바로 문명을 없앰으로써 더 이상 이건 윤회의 과정이잖아요. 더 이상 윤회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멸연기는 바로 윤회로부터 벗어난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른 견해는 이 12연계에 대한 견해이다. 바른 견해를 갖는 것, 12연계를 바로 아는 것, 이것도 8종례 정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견해 크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사성제, 삼법인, 사법인, 12연기. 여기다가 저는 그것도 된다고 봐요. 이제 육바라밀, 십바라밀, 뭐 또 보현행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사성제의 약간 다른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식의 사성제의 실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성제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번 시간에 초기 불교의 기본 교리로 가르칠 것은 이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이 내용을 다 아신다면 저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본 교리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불교는 기본이 전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이 내용을 아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PPT 자료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법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법의 의미,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하셨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보비를 통해 무상과 무아의 의미를 살펴본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따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는 사성제와 팔종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역법, 연기, 중도, 공사상 등을 간략히 알아본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열반으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이건 대강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불교에서 법은 진리요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법은 곧 우리가 의지할 섬과 같은 것이다. 망망대해 우리가 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섬을 하나 발견했어요. 돛단배를 타고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섬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섬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섬과 같은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라는 겁니다.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르마, 담마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진리를 담은 경전을 또 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칙, 행위위범, 의무, 사회제도, 질서,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마의 뜻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이다. 진리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건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흔히 일체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무아에서의 법도 제법무아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건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 그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긴 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았지 않으시면은 세상이 연기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발견하신 것이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발명한 것이 되잖아요.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늘 머물러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불자는 법에 의지하며 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삼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하다. 삼법인은 세 가지 진실한 가르침, 도장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찍히듯 변함이 없는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다. 그걸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시시각각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안수정등의 비유,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성난 코끼리를 발견했어요. 성난 코끼리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쳤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안 보여.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하나 있어서 여기 코끼리가 우물 속으로는 못 들어올 테니까 우물로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나무뿌리가 우물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나무 줄기인지 뿌리인지 뿌리라고 해도 좋겠고요. 뿌리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무 뿌리는 땅속에 있지만 인도의 나무들은 꼭 땅속에 있지만 않아요. 위에 줄기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나무 뿌리가 저 우물 속으로 딱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우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로 딱 들어가는데 코끼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이놈 올라오기만 해봐라 라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나무 뿌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늘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저 위에 가만히 위를 찾아보니까 흰쥐, 검은쥐가 그 나무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고 바닥을 봤더니요, 바닥에는 세 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아,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옆으로 벽에다가 붙으면 되지 않을까? 벽을 봤더니, 사방 벽에도 또 네 마리의 독사가, 이번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또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라. 라고 네 마리의 독사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는데, 그때, 꿀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꿀을 받아 먹었대요. 꿀을 받아 먹다 보니까, 족사도 안 보이고, 단지 꿀이 너무 달달해서, 꿀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피로도 있고, 독사도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래요. 이것이 인생이래요. 황야라는 것은 바로, 뭐, 이 우주라고 해야 될까? 그렇고요. 코끼리는 뭐예요? 코끼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쫓아오고 있어요. 죽음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내 수명은 하루씩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만큼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제 뒤에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물은 뭐겠어요? 일종의 인생이 인간이에요.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 세계라는 우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뿌리를 잡고 내려가고 있어요. 나무 뿌리는 뭐겠습니까? 수명입니다. 수명. 우리의 수명을 뭐가 갉아먹고 있죠? 흰지 두 마리가. 흰지, 검은지. 흰지 두 마리가 아니라 흰지, 검은지가. 흰지는 낮을 이야기하고, 검은지는 밤이에요. 낮과 밤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독사 세 마리. 탐진치 삼독이에요. 탐진치 삼독. 탐진치 삼독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벽에 붙게 되면 또 독사 네 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독사 네 마리는 뭐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지수화풍이 또 이 벽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다 고통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위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이 다섯 방울이 뚝 떨어졌대요. 다섯 방울의 꿀은 뭘까요? 오용락이래요, 오용락. 오용락. 오용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제일 벗어나기 힘든 욕망이 식욕 아니에요?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다섯 가지 오욕. 이 오욕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추구하느라고 우리는 다른 걸 잊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색욕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또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쑥 빠져 있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고, 또 명예 권력을 구하는데도 계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면욕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살고 있대요. 근데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안수정정,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이 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내려가고 있죠.
그 나무 뿌리를 코끼리가 코로 흔들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해골바가지들이 있고 밑에 독사가 있는데 독사는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독사가 밑에도 세 마리, 밑에 세 마리, 옆에 네 마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는 흰지 검은지가 잘 보이진 않아요. 희미하네요. 이렇게 그게 안수정동 언덕 안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우물에 등나무는 뭐 칡나무도 좋고 등나무 뿌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장면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무슨 성제라고요? 고성제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불교는 출발합니다. 일체 계고 모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법 무아 그러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바로 이 삼법인을 깨닫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법인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삼법인이고요. 제법 무아와 열반적정 아까 사법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삼법인에서 끝나느냐? 삼법인에서 끝나면은 그냥 우리는, 고통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집착에서 벗어나면? 열반적정. 열반적정에 들어갈 수 있다. 제법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관세음 보살님이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아를 통찰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 바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열반 적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찰하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게 바로 열반 적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법인에다가 열반 적정을 포함시키면 사법인이 된다. 그래서 삼법인, 사법인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불교 수행이기도 합니다. 열반적정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십시오. 행복합시다 하면 그걸 행복에 좀 확장된 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열반을 구한다고 하면은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구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열반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적정에서 열반은 니르바나라는 뜻이고요. 니르바나는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속팔풍. 우리 교재 96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교재 내용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가 잘 보입니다. 96페이지. 96페이지에 안고따라 니까야. 니까에 나온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덟 가지 세속의 이치 때문에 세상이 펼쳐진다. 그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여덟 가지가 자신에게 닥치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의 마음이 이끌리고 붙들려서 이 가운데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까닭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배운 제자들은 이 여덟 가지가 자신에게 일어나도 이것은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처님이야말로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은 여러 번 이교도들의 모함을 받기도 해요. 어떤 여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아침마다 나가요. 나가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나는 늘 부처님을 만나고 밤중에 만나고 온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 그러다가는 어느 날 배에다가 베개를 하나 집어넣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 이 아기를 책임지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흰지 검은지가 그때 보이지 않게 그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베개를 갉아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베개가 쪼그라들었잖아요. 갑자기 배가 쭉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면서 들통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온갖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괴로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 대화다따의 반역이에요. 대화다따는 부처님을 세 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세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뭐 좀 짐작이 가죠.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부처님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갖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같이 바위 같은 마음까지는 못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호수 같은 마음을 꿈꾸고 있어요.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톡 던지면 어떻게 되죠? 딱 동심원을 그리면서 우리 좀 퍼지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돌멩이가 다 가라앉으면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수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덟 가지 풍파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말자. 여덟 가지가 자신에게 일어나도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아갈 수행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열반적정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반하고 대해탈하고는 조금 다른 경지인데요. 열반은 아까 번뇌가 모두 꺼진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해탈은 뭘까요? 벗어난다는 뜻이죠. 어디에서 벗어나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해탈이라고 하고, 뭐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번뇌의 불꽃이 다 꺼지면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열반하고 해탈이 다르다고 할 수도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차원의 말이기도 하다. 하나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걸,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번뇌의 불꽃이 모두 꺼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속팔풍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는 온갖 재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괴로운 일이 일 자체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괴로운 일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처님을 예로 들었잖아요.
부처님 모함을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온갖 구설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면 불교의 가르침 오늘날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부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런 온갖 괴로운 요소가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재난이 없기를, 괴로운 일이 없기를,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가족이 죽으면 언제 죽어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있어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재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없앤다고 한다면 부처님도 안 돌아가셨겠죠.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성제는 고통에서 열반에 이르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알아듣기 쉽게는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괴로우면은 사고, 팔고가 있대요. 사고는 생로병사이고요. 팔고는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것, 얻는데 얻지 못하는 것, 오치원 거는요, 우리가 오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생로병사에다가 이것들 다 합친 것이 오치원 거예요. 오치원은 오원, 오원은 색수상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수상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는 거잖아요. 사고가 포함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있어서 색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느낌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느낌 같은 경우 우리는 좋은 느낌만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느낌만 가지고 싶어. 근데 만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항상 좋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는 한, 같이 살아도 24시간 같이 있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가까이 있어도 그리운가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래서 애별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미운 사람,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이름만 들어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 피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원중해고, 그 괴로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 뭐 이런 괴로움을 예로 들었지만 이 괴로움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고성제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전통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은 집성제이다. 집성제는 바로 그 괴로움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두 번째 집성제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냐, 해결이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게 확인됐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 방법이 뭐예요? 도성제에 해당한다. 멸성제에서 도성제,
그러니까 고성제의 원인은 뭐예요? 집성제고. 멸성제의 원인은 뭡니까? 도성제가 됩니다. 팔정도 열반으로 향하는 여덟 가지 길.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리, 바른 집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더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바른 견해에 아까 제가 사성제 3법인, 4법인 연기법을 말씀드렸는데 12연기까지 설명을 해드려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칠판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12연기는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이냐? 업. 우리 불교에서 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업은 모든 의도된 행위예요.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산스크리트로 하게 되면 까르마, 빨리어로는 깜마에 해당합니다.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신업, 구업, 의업.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마음, 생각으로 짓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은 늘 과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 과보를 받게 되고요. 말로 짓는 업, 과보를 받게 되고요. 생각으로 짓는 업도 과보를 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업은 과보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적인 해석에서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닦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만 안 하면 사회에서는 처벌받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마음은 악랄한데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운 양처럼 살려면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괴리가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 쌓여요. 우리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또 내가 실제로 마음 먹는 거 따로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쌓여요.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거.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린애같이 변해요. 순박해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막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박하게 그지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옛날 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에요. 우리 심리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페르소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는 어떤 걸 이야기하죠? 사회적인 모습, 내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페르소나 다음이 뭐가 되죠? 에고라고 하던가요? 에고. 에고 같은 경우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대통령은 막 우리가 대통령의 모습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잘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탤런트의 모습은 그 연기자로서의 모습 거기에 나온 모습만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일종의 페르소나에 해당한다면. 페르소나에 해당한다면 에고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리고 셀프는 실제의 내 본 모습이래요. 본성이래요. 근데 셀프와 페르소나나 에고의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 간극이 좁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살아도 별로 걸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이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의 명령이나 섭리나 우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창조했다 이런 걸 우리는 불교는 부정합니다. 우연론 부정해요. 우연히 그런 일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운 좋아서 잘 됐어 이런 말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불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잘 됐어요? 응? 불교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업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잘된 것이니까 복업을 진 거잖아요. 복을 많이 지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재수가 좋아서 됐다 그건 우연론이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됐다 그건 우연론이에요. 우리는 우연론자가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늘 복을 짓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불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응보 이거 믿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난 그래도 60-70%는 믿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60-70%는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30%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 보고 전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한 70%는 대부분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회가 그래도 역사는 바른 길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건히 믿으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세계 평화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그냥 병원 폭파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 악업인지 거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과보를 받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행위를 하지 않겠죠. 바로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굳건히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이번 생에 그 과보를 다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걸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윤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현실에서 어려움에 처하는가? 선악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조건이 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금강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금강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죠? 15분인가?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선세 죄업으로 인해서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되지만 이번 생에 그렇게 무수한 비난을 받음으로써 바로 업장을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충분히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결국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극한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윤회와 해탈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윤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에 집착하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이다. 나에 집착하는 것, 나 자신에 집착하는 것, 바로 아상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윤회한다. 해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집착과 자의 의식에서 해방되어 현재 이 순간 열린 존재로 살아간다. 그러면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윤회는 일종의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의 고리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답니다.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법. 이제 연기법을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연기법은 세상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어떤 것도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서 존재한다. 인대하여. 인자. 인자는 원인 인자이고, 대자는 기대할 때, 그러니까 기댄다는 뜻이에요. 연기는 말미암아 생겨난다.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사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스민 사띠, 그 목요반이 아니신가 보네. 그, 우리 명현성 부사님이죠? 명현성 부사님이 저 봉은사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데, 이마스민 사띠라고. 그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인 사띠. 모든 것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은 인에 해당해요. 조건은 연에 해당해요. 합치면 인연이 돼요. 인연 생기의 준말이 인연이기도 하고, 인연 생기의 준말은 연기이기도 하다. 연자, 기자를 합쳐서 연기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하는 것이 인연생기고요. 그걸 줄이면 연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모든 사물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성되었다가, 생성된 것은 변화하잖아요. 변화합니다. 변화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었다고 해서 소멸된 겁니까? 뭔가 다른 걸로 또 변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색즉시공인 거예요. 색즉시공. 아무튼 보이는 것에서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즉시색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스민 사띠, 이 노래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으려나? 아, 노래는 안 되네요. 여기 이 유튜브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은 이마스민 사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인연이란 것은 인연 내가 지은 업이고 연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2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란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성제 8종로 12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그래서 문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명으로부터 행은 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업. 우리는 죽어도가 아니라 죽으면,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랬죠? 호랑이부터 이야기가 됐구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거 안 맞아요. 죽어서 이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못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보면은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위패 대신 뭐 부적이 아닌지 지방을 써놓는 경우가 많대요. 지방을 쓰지 말고 우리 불자들은 위패를 써야 됩니다. 위패를 써야 돼요. 지방에 뭐라고 써야 되던가요?
전고학생 부군 시위.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름을 누가 남겨? 그리고 여자분이 가실 때는 뭐라고 나오죠? 현비이윤 무슨 시? 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이름 없어요. 성은 나와있네. 그래도 우리 여자가 좀 더 지위가 높은 것 같아. 그걸 보면 거기에 조금 이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슨 박사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벼슬을 낸 사람도 뭐 2조 참판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벼슬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형고학생 부군 신이에요. 이름 안 남겨요. 이름 남길 일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뭘 남긴다? 어분 남겨. 어분 안고 가. 남긴다기보다는 안고 간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행위예요. 어분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식에 저장돼. 식은 일종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업식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업식을 안고 우리는 갑니다. 업식을 안고 뭐로 태어나냐면 명색. 명은 정신이고요. 색은 몸이에요. 정신이고 몸이에요. 명색으로 태어나요. 명색이 있으면은 몸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나오잖아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육입이에요. 육입. 감각기관이 있으면은 뭔가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접촉하게 됩니다. 접촉하면 느낌이 생기죠. 이 느낌이 바로 수예요. 받을 숫자를 써서 수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되면은 느낌은 우리는 좋고 싫음이 그때 분별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면 취하게 되잖아요. 애착이 생기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애착이 생기면 여자를 취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취하게 되면 임신이 되네요. 있을 줄 아는 임신이에요. 일종의 임신이 돼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생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코끼리가 뒤에서 쫓아와. 죽음이라는 코끼리가 뒤에서 쫓아와요. 생 다음에는 노사예요. 코끼리가 쫓아오면 나중에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거죠. 생노사. 이게 바로 12연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연기의 순간과 역관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간이고 역관이라는 것은 또는 유전연기, 환멸연기라고 대하게. 환멸연기는 뭐냐면 문명을 없애버리면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면 업식도 없답니다. 업식을 없애면 명색도 없어요. 명색을 없애버리면 유깁도 없고 유깁이 없으므로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애가 없으면 쥐가 없고 쥐가 없으면 유가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도 없어요. 그럼 뭔말 있어요? 결국 열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멸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아까 제가 사성제를 여기 써놨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사성제 3법인 4법인 연기법 연기법 12연기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바로 여기에 대신합니다. 12연기 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시간 만에 너무 벅찬가요? 그래도 이 정도는 숙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천수경 반야신경 공부할 때 또 이 부분이 또 나와요. 천수경 반야신경이 기본교리는 또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중도는 어떤 것이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소나는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타르, 인도 악기 중에 시타르라고 있습니다. 시타르를 켰을 거라고 보여요. 시타르라는 현악기가 있어요. 시타르를 켰다고 생각하죠. 근데 시타르라고 번역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 하다 보니까 검은고가 된 거예요. 검은고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검은고를 켰던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진짜로 열심히 해. 그래서 경행을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발이 다 막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걷고 또 좌선에도 그냥 한번 앉았다면 일어설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엉덩이도 짓무르고
발도 부르트고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나야, 검은고를 한번 생각해보자. 검은고추를 최대한 느슨하게 붙어오는 게 좋겠네. 나 팽팽하게 당기려고 먼저 했는데 검은고추를 느슨하게 하면 검은고가 잘 켜지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소나가 느슨하게 하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은고추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팽팽하게 당겨보자. 그럴 경우 검은고가 잘 켜지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수행도 그러하니라. 너무 팽팽하게 당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느니라. 검은고의 비율을 생각해서 가장 적당한 수준으로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소나가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수행해서 금방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이 중도입니다. 그것을 중도를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한다면 팔정도다. 팔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초기 불교의 중요한 교리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사성제다. 두 번째로는 팔정도다. 세 번째로는 연기법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지금 초기 불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천 과제. 왜 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왜 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니까. 업을 바꾼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업은 아까 제가 의도된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도된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그랬죠. 이 신업, 구업, 의업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거, 우리 불교 기본교리를 공부하는 거, 이건 왜 공부하는 거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세 가지 업. 세 가지 업을 바르게 짓는 거예요. 이 업에는 나쁜 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짓는 업 중에도 선업이 있어요. 말로 짓는 업에도 선업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에도 선업이 있어요. 이 선업을 지어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또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피며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보는 습관을 갖자. 연기적 관점은 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세상이 고맙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의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이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 마찬가지 이게 다 인연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면은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연관계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세 번째, 중도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는 과유불급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도록 하자. 그래서 아까 소나 비구의 예를 들어드렸죠.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중도는 무엇이냐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수행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여기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도가 조금은 과한 거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것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금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나비구 같은 사람은 거의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 느슨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과하다 싶게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많이 과하게. 많이 과하게. 약간 과하다 싶게 해야 중도가 되는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은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게을러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과하게 해야 중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내게 있어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제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도는 무엇이냐? 가장 적절한 길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